네, 안녕하세요. 주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말이죠. 저희 집 안방 화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른바 뷰티 영상인데요. 그 주제는 바로 수염 다듬는 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 수염을 기르고 다듬게 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 방법을 조금씩 이제 터득하게 되었어요. 뭐, 물론, 직접 잘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앞으로 수염도 기르고 싶은데, 그런 관리 요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수염도 조금 제가 원래 추구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러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염 다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트리머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트리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스 거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 5, 6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쯤에 달려있는 헤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스몰, 미디움, 그다음에 라지라고 써 있는데, 0.1, 0.5, 1cm 이렇게 수염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예를 들어서 스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합해서 버튼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수염이 0.1mm만 남기고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0.5, 라지 같은 경우에는 1cm만 남기고 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헤드 부분을 돌리면은 이렇게 결합했다였던 게 빠지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 다른 헤드랑 결합을 하면은 이제 면도기 같은 역할을 하는 헤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저가형이고 그냥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용도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면도가 이렇게 세밀하게 되지는 않고 조금 피부에 남아 있긴 합니다. 뭐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직접 하면서 한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도 그 헤드 부분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필요 없는 부분, 잘라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수염을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 나가면 돼요, 처음에. 수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길이부터 다듬지 말고 이렇게 모양을 처음부터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도가 완전히 깔끔하게 되진 않다 보니까 이제 면도기로 직접 그 면도가 깔끔하게 제거되지 못한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 모양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 기르려고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모양 같은 게더 뚜렷할 거예요. 색이나 모양이 더 뚜렷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는 네, 주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트리머에다가 지금 스몰 0.2mm 지금 이거를 결합해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입술 위, 그 다음에 입술 밑에 같은 경우에 전그 스몰 0.1mm로 다듬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이렇게 브러쉬로 여기 수염이 조금씩 끼거든요. 그래서 수염 그 깎여진 부분들을 이렇게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입술 위, 여기 이제 수염 이쪽 부분이랑 이게 입술 밑에 부분 두 군데 지금 다 0.1mm로 깎았고요. 다듬은 게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턱 부분은 제가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게 0.5mm로 다듬거든요. 그래서 0.5mm 결합해가지고 지금부터 다듬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이랑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다 하나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자, 이제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고 피부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피부에 이제 수분크림 한번, 수분을 한번 줘야 되겠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이랑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찾으셔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느낌과 개성을 살려서 수염 다듬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